네. 자, 이번 시간에는 69쪽입니다. 대여금 및 수지채권. 그런데 이자는 외상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여금 및 수지채권은 현예 주 외상금이다. 그죠? 현금, 대여금, 주식, 외상, 상품, 금융 기타. 여기서 우리가 방금 앞 시간에 여기 했죠,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보증 조정평. 주식에서는 평가 손익, 처분 손익. 조심할 거는 단기 손익과 기타 보관 손익 구분하시고. 아셨죠, 그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요 부분입니다. 외상 부분, 그죠? 외상 부분에서는, 자, 우리가 두 가지 핵심인 거죠. 첫째 하나는 뭐죠? 그렇죠. 대손원이더라고요. 대손. 그것도 하나가 뭐죠? 그렇죠. 대손하고 하나는, 바로 이제, 할인. 할인 관계. 아셨죠? 이 두 가지 핵심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 회계 원리는 기본 빼대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기본 문제, 가장 기본되는 뭐 답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다 기억하셔야 되잖아, 그죠? 아, 현금하면은 현금의 현금 자산, 예금하면은 은행의 조정표, 주식하면은 평가 손익, 처분 손익, 회사하면은 대손과 할인, 이런 식으로 기본 빼대를 잡고 있는 거죠. 아웃라인, 아시겠죠? 그 대손하면은 대손을 예상하고 실제 대손이 발생되는 거. 그리고 발생했던 걸 다시 해소하는 경우 세 가지 있었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대손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외상 매출과 그렇죠? 매출 채권인데 기초 매출 채권 100원입니다. 기초의 외상 예금이 100원이고, 금년에 외상을 팔았습니다. 외상 매출이 400원입니다. 총 매출은 500원이죠. 500원을 팔았습니다. 그 중에 회수하는 거, 회수하는 게 300원이라면, 기말에 외상가 받을 돈 200원 남아있죠. 예.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요 경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기초의 외상가 100원, 외상 매출 400원, 회수한 돈이 300원, 기말 잔이 200원이다, 그죠? 요 200원 중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50원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받을 돈 150원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순 실현 가치. 기말에 외상 매출금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여기에 지금 요 순실현 가치가 나와서 요걸 뺀 거잖아, 그죠? 받을 돈 200원 중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건 50원이 됐습니다. 요 50원 어떻게 나왔느냐? 이 금액이라는 거는 요 대손 충당금이 지금 50원 있습니다. 기말에. 그거는 기초에 예를 들어서 대손 수만 100원 있었다. 기초에 넘어왔던 게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돈이 90원이니까 빼야 되죠. 그죠? 빼고 다시 또 추가 설정했습니다. 설정 40원 됐다. 그러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지금 현재 기말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얼마죠? 50원 되죠. 그럼 이 50원이 이 50원과 같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시. 기초에 대여손 수단이 100원 있었는데, 대여손이 발생했습니다. 90원. 100원 하면 10원 남아있죠? 다시 추가 40원 하니까 50원 되었습니다. 그죠? 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대여손이 발생했습니다. 요거 대여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 개선이 발생했다 하면 대변인 거가 돼서 매출 채권 90원이죠. 그 매출 채권입니다. 예. 매출 채권 90원. 자, 보세요. 지금 대손이 90원 발생했는데,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100원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90원 발생해 100원 있으니까, 그럼 대손 충당금에서 90원 충당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요 대손이 90원 발생했는데, 대손 요 충당금 잔액이 50원 있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50원, 대손 상각비 40원 내야 되죠. 그죠? 이게 대손 예상이잖아. 그죠? 아, 대손 발생. 그럼 이제 대손 예상입니다. 그죠? 대손 예상 바로 이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예상입니다. 왜? 50원을 우리가 예상했는데, 50원 예상했는데, 지금 잔액이 10원 있으니까, 얼마 추가했습니까? 40원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뭐냐면은, 대손 상각비 40원 또 뭐가 되죠? 대손 충당금 40원 되죠. 그죠? 즉 말해서 예상은 이 금액 되죠. 그죠? 50원 예상했는데 지금 잔액이 10원 남아있으니까 40원 추가했다. 만약에 여기 잔액이 20원 남아있었다면 30원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대손이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예상 부분이고 추가한 부분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원래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이걸 크게 세 가지였죠. 대손 예상, 그죠? 대손 발생, 그리고 회수,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여기 가장 시험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부분도 많이 나오죠, 그죠? 예,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도 나오죠, 그죠? 예,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요 레벨을 주어주고 얼마로 물어보는 거죠. 보통 물어볼 때는, 여기 보세요. 기초의 100원, 매출의 400원이면 회수가 300원이죠, 그죠? 그럼 여기 회수와 여기 뭐가 되냐면 미회수잖아, 그죠? 여기 대손이 발생한 게 만약 50원 있었다. 회수한 게 300원이고 대손 발생이 50원 있다면 기말 얼마죠? 150원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대손은 요 안에 다 들어있다,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요 속에. 그리고 요 할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 할인 나오는 거를, 요 부분은 만약에 문제 나왔다 하면 항상 동그라미 세 개였죠, 그죠? 업을 발행한 날, 저는 받은 날, 그리고 만기일 하고 중도에 업을 할인한 날, 이렇게죠, 그죠? 동그라미 세 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업 받은 날, 업 만기일 중도에 은행에서 할인 받은 날, 만약에 음의 만기가 6개월짜리였다. 내가 두 달 후에 할인받았다. 6개월짜리 음을 가지고 있다가 두 달이 지나서 할인받았다 하면은 넉 달 전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 은행에 주고 받아야 되겠죠. 요 이자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자도 음이라 합니다. 그럼 6개월 분 이자는 내가 받아야 되고, 은행에 넉 달 지나서 줘야 되겠죠. 그럼 받은 돈 얼마냐, 실수금 얼마고, 이거죠. 요게 할인 문제. 이자 계산하는 문제죠. 요 부분이 바로 예상 부분. 아시겠죠? 자, 요걸 기본으로 우리 틀로 해서 요 문제 하나씩 보면서 또 도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69쪽에 1번. 다음 한국 재택 국제 기준이 매출 채권 손상 차손에 관한 기준으로 잘못된 거 그랬습니다.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대손 상각비를 손상 차손이라 하기도 하고 대손 충당금을 손실 충당금. 이거 같이 말로 쓰입니다. 그죠? 손상 차손, 대손 상각비 또는 대손 충당금, 뭐 손실 충당금 나오더라도 같다. 아시죠? 같은 말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거기 보세요. 잘못된 걸 찾아보세요. 1번. 매보고 기간 말에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점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미래 발전이 적어진다. 그런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라 기업 판결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이나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 지연, 불이행 등을 들을 수 있다. 손상금액의 추정 시에 손상금액 추정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업의 경험적 판단에 의하여 추정하고 보고 기간 말에 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이용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인식하고 손상차손의 해결 처리방법에 있어서 중단금 설정법만 인정되며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이라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중단금 설정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이 뭐죠? 중단금 설정법입니다. 그죠? 근데 직접 자금이 있습니다. 중단금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두 가지 다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법에서는 중단금 설정하는 경우와 중단금을 설정하지 않는 직접 자금 둘 다 인정됩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 아래 부의 키를 잠깐 볼까요? 매출 채권의 손상 또 다른 말로 대손이라고 그랬죠. 그죠? 대손 가능성은 본 떼이는 겁니다. 대수불능. 아래 보시면은 객관적 증거하면은 뭐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등등이 나오죠. 그죠? 손상 금액의 추정 나옵니다. 잠깐 읽어보세요. 네, 뒤로 갑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손상의 회계처리가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차감법과 중단금 설정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모두 중단금 설정법 위주로 나옵니다. 왜 중단금 설정 위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중단금 설정법과 직접 차감법, 직접 차감법과 직접 상급비라 하는 것은 중단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인트 2번 기말에 수정전 매출 채권 잔액은 10만원 있었고 대손 충당금은 6천원 있었습니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럼 손실에 관한 회계 처리 중에 옳은 것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10만원에 대하여 10% 대손 예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손 예상금이 얼마죠? 만원이죠, 그죠? 대손 예상이 만 원인데, 지금 우리 자금부에 보니까 충당금이 얼마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6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물 건 없죠, 그죠? 대손 예상은 만 원 하는데, 충당금 6천이 있으니까, 보충 얼마? 4천 원. 그걸 뭐라 하죠? 자변에 대손 상각비 4천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천 원. 이렇게 보충해주면 되죠, 그죠? 요거 바로 정답 답이 되어버립니다. 2번 달이 되겠네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키를 한번 보세요. 중단금 설정법 우리가 보충법이라 하기도 하는데 부족하면 보충하는 거고 나오면 환입시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대손을 예상을 만 원인데 중단이 만 원이야. 만 2천 있더라. 그 만이 있죠. 그죠? 요거 2천 환입시킵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2,000원이죠. 아시겠죠? 네. 3번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5,000원이 회수불능되다. 아,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대손이 발생했다. 그럼 대변이 뭐가 되죠? 매출 채권 됩니다. 그죠? 대손이 발생했다. 25,000원 회수불능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2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2만 있다 했습니다. 매출 채권 2만 5천 원 감소되고 장부에 충당금이 2만 있으니까 그 2만 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5천 원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대손 선거비 5천 원. 아시겠죠? 여러분 보시면 되죠. 아시죠? 예.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아래 해설 보시면은 키 회수불능 시 그거 보면 세 가지 있잖아요. 대변에 처분 매출 채권이죠. 그리고 중단 있으면 중단해주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중단하면 됩니다. 그죠? 없으면 대손 상각비가 처리합니다. 다음에 넘겨볼까요? 72쪽 대손 처리된 매출 채권 회수했다고 그랬으면 현금이 들어왔죠. 대변에
대수 충당 거. 아셨죠? 단기 보낼 때는 취소, 정기 보낼 때는 대수 충당 거 한다고 했습니다. 4번, 포인트 4번입니다. 강릉에서의 외상 매출금은 70만 있었고, 충당금 5천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손 상각비가 얼마인가 묻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충당금이 5천원 있습니다. 그죠? 아래 기억 잘 보세요. 강릉에서의 외상 매출금 3천원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하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3천원 대손 되어버렸죠. 그죠? 그럼 매출 채권이 3천원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3천원인데 문제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5천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에서 3천원 충당하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2천원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이해 보세요. 외상 매출금 50만원 평가한 결과 2% 대손을 예상하다 그랬습니다. 50만원에 2%는 얼마죠? 만원이죠, 그죠? 만원인데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2천 남아있죠? 그럼 얼마? 8천 하나 되겠네요, 그죠? 대손 상각비 8천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8천원 나왔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분기가 나왔는데, 묻는 말.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죠? 묻는 말. 뭐를 묻는지를 항상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문제 지금 대손상이 얼마나 돼서 보세요.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이거 묻잖아요. 얼마나 8천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5번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죠. 그죠? 연령 분석법 문제입니다. 보세요. 연령 분석법인데, 지금 충당금 2월분이 85,000원 있는 경우에 대손상이 얼마인가 묻고 있죠.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문제가 130만원에 5%, 그리고 80만원에 10%, 20만원에 30% 더하면은 그 금액이 얼마 되죠? 20만 5천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이잖아. 그죠? 대손 예상이 20만 5천원이다. 지금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느냐? 8만 5천 있다. 이겁니다. 그죠? 요, 거리잖아요. 대손 예상한 금액은 20만 5천인데, 장부상의 충당금이 8만 5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좌변이 뭐가 되죠? 대손 상각비 얼마? 12만 원. 그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2만 원이 되겠죠? 분개. 묻는 말 뭡니까? 대손 상각비 얼마인가? 묻습니다. 12만원 답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아래 해설해 보시면 키 한번 볼까요? 우리 경험적 판단에 의한 매출 채권의 대손의 추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원칙 이거죠. 그죠? 요 기말에 남아있는 요금에 대하여 대손 예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네,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늘어납니다. 이거 하는 게 다, 가장 타당성이 있죠, 그죠?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 지금 받을 예상값 중에서 얼마가 대손대로 예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이거는 금년에 팔았는 금액 전체에서, 이 매출액 전체에서 대손 예상하는 거, 그 중에 이미 대수된 게 있잖아, 그죠? 여기 더 가장 더 합당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죠. 1번이 바로 요금이다. 매출액 기준법. 2번, 3번이 요금이다. 요건데, 하나는 우리가 이 기말에 총금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5번처럼 요걸 이제 분석해서, 연령, 기간별로 분석해서, 요 중에 50원 얼마, 뭐 60원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대손율 차등 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걸 우리는 연령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예, 포인트 6번 한번 보실까요? 6번 한번 보세요. 6번은 바로 뭐죠? 바로 이거잖아요. 할인료, 그죠? 예. 그 연령 분석도 6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할인, 그럼 할인 계산하는 문제. 자, 보세요. 그럼 지금 한국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6개월 만기 표시자율 10% 액면 100만원 이자 보유수 어음을 받았다. 이 어음을 두 달 보유하고 나서 은행 할인 받아가면 똑같네, 그죠? 자, 보세요.
엄을 팔고 6개월짜리 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할인받았다고죠? 그러면 4개월만 원의 소액이잖아. 그렇죠? 요 이자 받으려고 요건 소액이겠죠. 그럼 6개월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액면은 100만원짜리입니다. 엄의 이자율은 10%죠. 6개월입니다. 5만원. 요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 얼마? 105만원이죠. 그걸 만기에 받을 돈이 105만원입니다. 이 105만원 중에서 4개월 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4개월 이자 계산해 볼까요? 105만원에다가 이자가 은행 이자를 봐야 되겠죠. 그죠? 12%입니다. 은행 이자는 12% 곱하기 4개월이니까 10분의 4가 되죠. 그죠? 네, 4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은 105만원에서 4만 2천원 빼야 되죠. 그럼 내가 받을 돈 실수가 얼마냐? 나왔죠? 105만에서 빼니까 얼마죠? 100만 8천원. 그렇죠? 네, 100만 8천원 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 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했죠. 그렇죠? 예, 두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에 뭐냐면은, 이 글에 우리가 음을 할인, 이자 부음을 받았다가 그죠? 중도에 할인했는데 이 글의 전체에 의했을 때 이익 받느냐 손해받느냐 그걸 뭐라 그랬죠? 당기 손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죠? 우리 음을 할인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음을 은행에다가 제시하고 주고 돈 받은 겁니다. 그걸 우리 회계상에서는 은행에 팔한 걸로 봅니다. 매각거래. 그럼 팔았으니까 처분 손익 얼마인가 물어보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 항상 음에서는 세 가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먼저 그럼 당기 손익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요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액면 100만원짜리와 받은 돈 비교 이렇게. 액면이 100만원인데 내가 받은 돈은 그죠? 100만 8천원 받았으니까 더 많이 받았죠. 결과적으로 얼마 이익이 생겼습니까? 8천원 남았다고 그죠? 이걸 우리는 단기 이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기 이익이 얼마냐? 8천원 생겼다. 아시겠죠? 또 하나, 이번에는 처분손익이잖아요. 그죠? 처분손익이라는 거는 이자끼리구만, 이자끼리. 요걸 이자 할인을 하는데, 아시죠? 이건 은행이 우리 중도이잖아요. 그죠? 은행이 내가 중도입니다. 그렇죠? 네, 잘 보세요. 5만원짜리를 4만원씩 넣었다가 아니고, 5만원짜리를 4만원씩 넣은 게 아니고, 요거, 요거 비교하는데 잡으세요. 왜냐, 요거는 5만원짜리를 4만원씩 좋은 걸 맞지만은, 이 5만원을 6개월 보이잖아. 그죠? 요거는 4개월 보이잖아. 그렇죠? 이게 다르죠?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준돈이, 실제 준돈이 4만 2천원이니까, 요것도 우리가, 예, 6개월 중에서 4개월 분치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게 얼마죠? 33,333 나오겠네. 그렇죠? 딱 안 되십니다. 그죠? 우리가 계산 문제를 물었을 때는 물론 답이 딱 되십니다. 예. 그럼 자, 보세요. 33,333 줄 돈을 42,000 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더 많이 줬네. 요거 줄 돈이 더 많이 줬네. 저한테는 뭐죠? 손해받네. 그렇죠? 아시겠죠? 빼가 차이. 이런 것도 계산가 있죠? 차이 계산해 보세요. 얼마 되죠? 네. 그럼 얼마죠? 4만 원이니까 8,667원 나오겠네. 그죠? 알겠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처분 손익은 아주 손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이것도 높거든요. 요거는 10%, 10%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보통 이자가 높으니까, 일반적으로, 요거는 손실이 나오고 많습니다. 요 세 가지. 그 타고이 나왔죠? 그죠? 이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 놓자. 요거만 하면은, 할인도 끝나버립니다. 대상은 요거만 할게요. 대손과, 그,
그죠? 예, 말하면 대선됐다 대선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예상하는 경우는 요것만 딱 알면은 우리 대선에서는 확실히 기본 틀이 잡히는 거. 그런데 응용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자꾸 이제 연습하셔야 되죠, 그죠? 예, 우리 이제 그러면 실력 배양 문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문제에서 실력 배양 문제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지금 4쪽을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시면은 아래 키에 매출 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대 보면은 업할인과 비해수량도와 담보채고 양도 있는데 그게 업할인이 핵심이죠, 그죠? 할인인데 할인료가 바로 현금수칙에 나옵니다, 그죠? 그만 적어서도 나와 있고 3번에 보세요. 최근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외상에서 양도를 안 나오는데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죠? 매출 채권의 양도, 네, 이 양도는 매각거래와 차익거래 보는 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을 할인해서 이걸 파란 걸로 보느냐, 그 음을 담보정하고 돈 빌린 걸로 보느냐, 이겁니다. 팔았다면 말하면 매출 주고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고, 빌려간 걸로 보니까 뭐가 생기죠? 이자 생기겠죠, 그죠? 그 차이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다음 내려갑니다. 장기성 채권 채무가 나와 있죠, 그죠? 장기성 채권. 우리가 장기 나왔다. 받을 권리, 뭐, 장기성 매출 채권, 장기성 매입 채권 나옵니다, 그죠? 장기가 나왔다. 뭐 생각한다? 예, 현재 가치. 그죠? 예. 장기 나왔다. 뭐죠? 현재 가치.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장기 나왔다면 현재 가치. 알겠죠?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장기성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나 장기 금전 대차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 크다, 이겁니다. 뭐로 평가한다?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 현재 가치는 단기 채권 채무로서 미래 지급액 또는 수치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활용할, 이 이자율은 뭐다? 유효 이자율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유효 이자율을 말한다 그랬죠. 유효 이자율은 뭘까요? 시장 이자율을 말한다. 아시죠? 이걸 아시면 되고. 다음,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세요. 현재 가치 평가 대상 모두 보세요. 장기가 나오잖아, 그죠? 장기. 아, 이거 뭐는 뭘 한다? 현재 가치다. 그런데 현재 가치 평가에서 재미있는 게 있더라.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장기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게 있다. 즉 말해서 명목까지 그대로 두르기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장기라는 게 이겁니다. 3년 후에 받을 돈 500억이다. 이걸 잔고에 기장할 때는 오늘 받는다면 이게 얼마냐, 이걸 기장하라. 이게 현재 가치죠. 아시겠죠? 이게 현재 가치, 370원이나 이걸 적어라. 이게 현재 가치를 표시하라. 500원 적지 마라. 오늘 가치를 적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적어라. 이게 있죠. 예외가 있다고. 그게 세 가지 있죠. 첫째 뭐가 있습니까? 보증금. 우리 집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말합니다. 내가 전세 보증금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 내가 지급했다 해서 주인한테 이자를 받습니까? 안 받죠. 그 이자와 관계없다. 그러려고는 그대로 전세 보증금 1억이면 1억 그대로 지급하라. 이걸 현재 가치. 2년 후에 받을 돈 1억인데 오늘 가치로 예정된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대로 1억 적는 거 보증금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생각은 간단하죠, 그죠? 네. 두 번째 뭐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장기 선거금 선수금입니다. 그죠? 내가 계약금을 1년 기간, 1년 이상 정하고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받습니다. 또 반대로 계약금 받았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적어줘라. 이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행법인세 자산과 부채. 이행법인세 자산과 부채. 그죠? 이건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행법인세 자산 부채도 예외로 그대로 적어줘라. 그리고 장기성 자산 나왔다, 뭐죠? 현재 가치인데 이런 보증금, 장기성급금, 법인세, 자산, 부채 등은 요거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래 기타 채권 채무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계정들은 여러분들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죠? 이 계정들은 뭐 쓰임 정도만
대금이라는 건 뭐죠? 법률이 줬다. 그죠? 자산이잖아. 받을 권리. 자기가 법률을 받다. 아, 부채. 그죠? 미수금. 물건 팔고 돈 안 받았는데, 이 미수금이라는 건 상품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상품을 팔고 안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 매출 제거라 제외하지만, 상품이 아닌 건 뭐죠? 미수금. 상품이 아닌 걸 사고 돈 안 줬다? 미지급금이랍니다. 선거금과 선수금이 있죠. 선거금은 계약금 줬다. 선수금은 계약금 받았다. 가지급금은 내가 돈을 지급했는데 어림지급한 거죠. 가수금 돈을 받았는데 내용을 알 수 없는 거. 그죠? 선대금, 가물금 지급한 거. 종업금, 가물금을 말합니다. 예수금은 소득세를 미리 땡기 받은 거.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미결산, 화재 같은 거. 그죠? 일단 우리가 미결산 같은 소송 같은 거 제기하다. 미결산이죠. 상품은 부채계좌입니다. 거기 보면은 대여금, 미수금, 선거금, 가지급금, 선대금, 미결산. 왼쪽에 있는 것은 자산계좌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자익금, 미지급금, 선수금, 가수금, 예수금, 상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채계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한 쓰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큰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 계정이 자산이다, 부채 정도로 아시고 쓰임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원리까지를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나온 확인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가 복습 문제, 숙지 내야 되는 게 있죠, 그죠? 그 숙지 내야 되는 부분도 한 가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